부쩍 쌀쌀해졌습니다. 대구 경북 곳곳에는 비도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 비는 모레 아침까지 다소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비는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는데요.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고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경주 등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발표될 수 있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울릉도 독도는 내일 오후부터, 경북 동해안 지역은 모레 새벽부터 순간풍속이 초속 20m 이상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모레에는 대구와 그 밖의 경북에도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의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내일 아침은 14도에서 19도의 분포로 오늘만큼 쌀쌀하지는 않겠습니다. 대구와 경산이 17도, 안동 예천 16도, 포항은 19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는 2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대구가 21도, 안동 19도, 포항과 경주는 22도 선이 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해상에도 강풍이 불겠는데요. 물결도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풍랑특보가 발표될 수 있겠습니다. 비는 모레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들어오겠고요. 목요일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이 7도까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7시 대구 경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